아침은 딸기잼발은 구운 식빵입니다. 약 먹어야 돼가지고 간단하게 챙겨 먹으려고요. 하이영. 오늘은 서울 가는 날이고요. 정확히는 수원. 더 정확히는 안양으로 갑니다. 서울 일정이 잡혀서 서울에 가게 됐어요. 저 서울에 사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올라간 김에 친구 얼굴도 보면 좋으니까 서울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만나긴 힘들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서울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 갔거든요. 이사 간 집은 또 처음 가보는데 친구 집에서 묵게 됐고요. 서울 왜 가냐면 제가 회사에 소속 있거든요. 작년 이맘때도 서울 가가지고 회사랑 미팅하고 계약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 1년 계약을 했어요. 재계약 시즌이 돼가지고 재계약 관련해서 미팅하러 갑니다. 사실 재계약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아무래도 계약 중요한 일이잖아요. 얼굴도 뵙고 인사도 좀 드리고 이야기도 하고 조언도 좀 얻고 회사 미팅하러 갑니다. 원래 아침 8시 기차였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기차 시간을 1시로 미뤘거든요. 어제 또 마침 아시안컵 16강 경기 있는 날이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또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다 보고 4시 넘어서 잤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네요. 메디필 레드락토 콜라겐 더블 타이트 패드로 얼굴 한번 닦아줬고요. 그리고 우리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세럼 앤 크림. 세럼이랑 크림 발라줄게요. 빨라지기 전 계획은 오전에 일찍 기차를 타고 수원에 가가지고 친구네 집에 짐 놔두고 그 안양역에서 또 용산으로 바로 가지더라고요. 용산 구경을 하는 게 유일하게 세운 첫째 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차 시간을 미루면서 수원에 거의 5시에 도착해요. 그 시간에 서울을 가기에는 좀 애매해가지고 수원에서 안양 넘어가가지고 카페 가서 영상 편집 하고 저녁 혼밥을 좀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드니까 지금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짐을 좀 챙겨야 되는데 좀 천천히 챙겨보려고요. 미팅 일정이 많아가지고 올리브영에서 마우스 스프레이 샀거든요. 화장 안 하려고 했거든요. 화장품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장까지 다 해버렸다. 친구가 집에 뭐 수건이랑 잠옷까지는 있는데 제 화장품은 알아서 챙겨오라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너네 집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괜찮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제 친구가 엄청 미니멀리스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 밥도 안 해먹는 걸로 알거든요. 걔 집에 갔는데 부엌 싱크대가 거의 수납 장처럼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지내는지 한번 가서 볼게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리턴 오일 크림 클렌저 챙겨갑니다. 지퍼백에다가 싸그리 담아가지고 가려고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세럼 앤 크림. 10년 넘게 쓰고 있는 베네피트 개비백인데 제가 화장할 때 쓰는 화장품들 다 때려 박아 넣었고요. 칫솔 치약도 넣어갈게요. 머리안 감아가지고 그냥 모자 뒤집어 쓰고 가고요. 부산역 가가지고 밥 먹고 기차 타러 가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사장님도 안 계시고. 아, 집에 같이 박수라. 아, 조금 이랬구만. 아, 옆에 주차장에. 여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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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 있어. 노래 잔다, 나왔어.
그 시간에 씻고 그런 걸로 전화를 했어야 되는 거야. 택시 기사님이 일단 얘들이들이 추천해준 콜링우드 가서 딸기 케이크 먹을 거예요. 얘들이가 추천해준 바닐라 라떼 마시러 갑니다. 바닐라 라떼 따뜻한 거 한 잔이요? 따뜻한 걸로 한 잔이요? 네. 저희가 바닐라 라떼가 두 가지인데 더 좋은 거 같아요. 엄마 들릴 거야. 예쁘다. 아우 추워요. 나 진짜 추워요.
완전 되게 얘들이가 추천해준 그 밥집에 저녁 먹으러 갑니다. 멜로 도착. 타가지고 다시 나가서 찍고 들어와야 돼요. 방향을 잘못 탔어. 탑승입니다. 트랜스포트는 중. 길이 아무도 없어. 택시 탈걸. 겁나 후회되고 있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피곤하네요. 숨을 켜야 되는데 숨을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이사한 친구 집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아요. 친구 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왔는지 알겠어요. 12시간 만에 화장을 지웁니다.
제가 원래 수원역에서 안양역으로 바로 와가지고 안양역 스타벅스 가가지고 영상 편집 하려고 했거든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수원역 바로 옆이 행궁동이더라고요. 이제 애들이들한테 인스타그램으로 행궁동 맛집이랑 카페 좀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진짜 많이 추천해줬거든요. 메뉴까지 추천해주고 좋은 곳 데려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제가 앞으로도 좀 종종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맛있는 집, 예쁜 집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친구 집에 휴지통이 안 보여가지고 쓰레기를 못 버리고 있어요. 수원 얘들이들이 공유해준 수원 맛집, 카페 정리해가지고 다른 얘들이들한테 공유해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친구 얼굴은 보고 자려고 했거든요. 지금 12시가 넘었는데도 친구가 안 와가지고 먼저 자려고요. 저희 호스트님 새벽에 오셔가지고 1시간 주무시고 좀 전에 출근하셨습니다. 씻고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용산에 있어가지고 삼각지랑 용산 구경하다가 미팅하러 가면 딱 되겠더라고요. 제가 패드를 안 들고 왔더라고요. 못 닦아내가지고 굉장히 찝찝한데 그냥 바로 크림 바르려고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세럼의 크림 뾰루지슈로 세럼이 크림 1 2:1의 비율로 발라 보겠습니다. 제가 내일 내려가는데 내일은 또 어디를 가나 급하게 또 계획을 세워봤는데 내려가는 교통수단 그 예매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실하게 픽스를 못하고 있다가 유스틴 사장 친구가 서울을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부산역에서 KTX 타고 가는 것보다 해운대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가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강변역 주변을 보니까 성수 근처더라고요. 내일 강변역에 짐 짱바가 놓고 성수 구경하고 강변역에서 이제 버스 타고 내려가면 되겠더라고요. 좀 전에 버스를 끊었고요. 화장 냈다 시작할게요. 행궁동 생각보다 조용하고 뭔가 고즈넉한 느낌?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수원 화성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과거와 막 현재가 섞여있는 그 느낌이 저 너무 좋았거든요. 수원 화성도 처음 봤어요. 교과서에서만 보다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문화유산인데 개방해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막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부산에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 없고 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선하고 좋았고 딱 어느 느낌이었냐면 경주 그 대릉원 처음 갔을 때 받았던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제가 이제 낮부터 밤까지 있었는데 야경이 또 진짜 예뻐서 놀러 온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수원 화성 얘기를 한 5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제 완벽한 하루였다. 애들이들이 제 스타일을 파악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딱 제가 좋아할 것들, 좋아하는 메뉴 이런 것만 추천해줘가지고 가이드랑 같이 다니는 느낌이었거든요. 수원 애들이들 너무 고마웠어요. 어제 KTX 타고 올라오는데 역방향이랑 순방향이랑 마주보고 앉는 4인석 같은 거기밖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왔거든요. 근데 진짜 안에 너무 건조하고 너무 숨막히게 답답한 거예요. 내리기 30분 전에 그냥 기차 통로에 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30분 서 있는 바람에 얘들이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 너무 신기하고 다행이었다. 콜링우드라고 행궁동 딸기 케이크 맛집을 갔잖아요. 거기가 또 얘들이가 일하는 곳이더라고요. 얘들이가 DM으로 그 자기가 만들었다고 작업실에서 딸기 케이크 만드느라 못 만났다고 너무 아쉽다고 이렇게 연락을 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얘들이는 어디에나 있구나.
제가 너무 고파가지고 저녁에 한 두 개만 먹고 나가려고요. 너무 잘 익었다. 너무 잘 익었어요. 오늘도 패딩에다가 핫팩 챙겨가지고 나가보려고요. 환승입니다. 되는데 용산역으로 가가지고 다시 신용용산역 가고 있습니다.
너무 공손하네. 카메라에 대고 12시간 만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회사 미팅하고 담당자님 미팅하고 친구 집에 돌아왔고요. 제가 내일 내려가는데 지금 친구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가지고 친구랑 진짜 밥 한 끼 못 먹고 내려가게 되었어요. 친구가 진짜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마음이 좀 아무튼 아 그리고 저 오늘 강남을 또 처음 가봤어요.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논두렁 밭두렁 있는 그런 동네에서 살다가 강남역 강남대로 일대를 걷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도심이 주는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그게 있어요. 빌딩 숲에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부산으로 치면은 좀 애매한데 아무튼 서면에서 그 범내골로 이어지는 그 도로가 진짜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강남에서 느끼고 싶었던 거를 느끼고 왔고 서울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 강남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살면서 한 번은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남산타워만 가보면 돼요. 제가 남산타워를 안 가봐가지고 다음에는 남산타워를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오늘은 얘들이들 도움 안 받고 완전 대문자피처럼 그 용산바닥을 돌아다녀 봤는데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다 안 열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쉬웠고 나는 진짜 FP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고 미팅은 다 잘했고 만족스러웠고 좋았어요. 근데 애초에 일하러 온 거였으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화장한 지 13시간? 아무튼 반나절이 넘었어요. 화장 얼른 지워볼 건데 네. 짜자자잔 짜자자잔 달바 하면 사실 미스트잖아요. 우리 미스트 맛집 달바의 숨겨진 찐템 달바 화이트 트러플 리턴 오일 크림 클렌저입니다. 이름이 정말 대단하게 길죠. 편하게 비건 세럼 클렌저라고 할게요. 제가 오일폼 클렌저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진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걸요. 한 번 써보면 너무 편해서 못 읽는 비건 세럼 클렌저입니다. 우리 얼굴에 선크림만 발라도 딥 클렌징을 해줘야 하잖아요. 진짜 너무 슬프고 귀찮게도 우리의 피부를 위해서 2중 3중 세안을 해줘야 하는데 이 달바 비건 세럼 클렌저는 그럴 필요가 없는 제품입니다. 이 클렌저 하나로 피부화장, 눈화장, 뭐 선크림까지 딥 클렌징을 원샷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갈 때 클렌징 워터, 아이리무버, 클렌징 폼, 화장솜 뭐 이렇게 챙겨갈 거를 이거 하나만 챙기면은 너무 편하고 가벼운 거죠. 저 이번에 짐 챙길 때 이거 하나 챙겨왔잖아요. 저는 사실 귀찮기도 하고 야무지게 막 소분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세럼 클렌저 통째로 들고 왔는데 만약에 뭐 소분을 한다 치면은 소분 용기에다가 요거만 짜오면 되는 거예요. 화장을 지워보겠습니다. 먼저 오일로 화장을 좀 녹여볼게요. 이게 오일 크림이라서 모공 관리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골드 클레이 성분이 들어있는데 고개 묵은 노폐물을 싹 정리해주고요. 눈화장까지 싹 다 지워주거든요. 클렌징 워터, 뭐 아이리무버 두 개 쓸 거를 이거 하나로 다 녹이는 거죠.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위는 좀 더 오래 빡빡 문질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 묻혀서 폼 클렌징으로 씻듯이 거품 내가지고 세수하면 돼요. 벨기에산 온천수도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보습에 또 그렇게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빡빡 씻어도 확실히 얼굴이 덜 땡겨요. 세수 났는데도 화장이 다 지워졌습니다. 제가 닥토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닥토 패드를 안 들고 와가지고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세럼 앤 크림입니다. 이것도 이름이 너무 대단하게 길어가지고 그냥 반반 크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싶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두 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단독으로 쓰거나 섞어서 쓸 수 있는 맞춤형 반반 크림입니다. 진짜 귀찮을 때는 1:2의 비율로 섞어가지고 대충 바르는데 오늘은 하나하나 차례대로 발라볼게요. 이 아쿠아 세럼은 피부 진정에도 좋고 수분감도 채워주는데요. 일단은 너무 추웠고 뾰루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진정이 필요하니까 세럼을 좀 더 많이 얼굴에 가볍게 발라줍니다. 저는 겨울에 서울 올 때마다 느끼는데 부산은 정말 따뜻한 도시다. 한겨울에도 한 3일? 5일?
그 정도 춥고 별로 안 추워요. 우리 집만 춥지 가끔 별로 안 춥거든요. 담당자님이 날씨 많이 풀렸다고 되게 따뜻해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추워가지고 핫팩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신기했다. 윗지방 사시는 분들은 부산 놀러 오시면은 따뜻하다는 생각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인텐스 크림은 딱 봐도 꾸덕해 보이잖아요. 이 인텐스 크림은 보습이랑 영양이 좋아요. 아이크림 용도로 사용해도 좋은 제품이에요. 여행 갈 때 이 달바 더블크림 하나만 딱 챙기면 짐도 줄고 아침 저녁 스킨케어 이거 하나로 땡이거든요. 제가 원래는 자기 전에 꾸덕하게 올리고 자는 걸 좋아하는데 생리철이라서 경미한 뾰루지가 하나 나가지고 지금은 크림을 좀 가볍게 올려봤습니다. 그 대신에 눈가에만 한 번 더 덧발라줄게요. 아이크림 느낌으로다가. 요새 진짜 웃으면 눈이 자글자글. 그래서 안 웃고 싶어요. 안 웃고 싶은데 오늘도 너무 막 재밌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웃었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눈웃음 짓는 타입은 아닌데 피부가 좀 얇아서 그런지 눈가 쪽으로 주름이 진짜 잘리더라고요. 아무튼 피부 스킨케어 끝. 영상 편집 좀 하고 자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지금 일단 자고. 맞아, 저 오늘 대우탕을 먹으러 갔는데 새 집에서 까였어요. 혼밥하면서 까여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대우탕을 왜 2인분 이상 시켜야 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혹시 대우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왜 대우탕을 2인분 이상 시켜야 하는지 제가 납득할 수 있게 댓글이나 DM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배고픈 거를 진짜 못 참아요. 진짜 배고플 시간에 진짜 배가 고팠는데 운전박 때는 아니지만 자리도 많은데 2인분 이상 시켜야 된다고 1인분 주문 안 받는다 해가지고 한 집이었으면 그럴 수 있지 했을 것 같은데 막 세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대구탕이 국룰인가 싶기도 하고 혼발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슬펐거든요. 아무튼 1인 여행객의 푸념이었고요. 진짜 이제 입 여물고 자고 내일 일어나서 다시 카메라 편지를 진짜 오랜만에 썼네. TMI지만 이 친구는 제 고등학교 친구고요. 여고 동창의 지니. 친구한테 편지도 썼고 여기 밑에 김밥집이 있더라고요. 김밥 한 줄 사와서 아침으로 먹을까 싶습니다. 잠옷에다가 패딩 걸치고 제 패딩 정보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이거를 21년도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똑같은 모델이 없을 것 같아요. 모델명을 박아놓겠습니다. 사이즈는 남녀 공용 스몰 사이즈예요. 박시한 편이고 사고 나서 아 크롭을 살 걸 그랬나 여성용을 살 걸 그랬나 너무 박시한 거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남녀 공용을 사서 횟수로 4년째 너무 잘 입고 있고요. 오래오래 손이 잘 가지네요. 아무튼 갔다 올게요. 증정 행사 상품은 증정 상품까지 모두 스캔해주세요. 신기한 세상이구만. 김밥 먹고 싶었는데 김밥집 문은 열었는데 재료 준비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갑니다. 젓가락을 못 찾아서 나무젓가락을 깠습니다.
이게 냄비 받침이 맞는지 모르는데 여기 막 그을린 자국도 있고 해서 이거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 말고는 냄비 가격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 안 보여요, 안 보여. 오늘 아침은 라면이고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세럼앤 크림으로 기초 해줄게요.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21호 라이트 베이지 코날만큼.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자고 일어났는데 힙하면 어떡할 거야. 요요 눈화장 해줄게요. 눈이 조금 또렷해. 지지 않나요? 귀찮아서 머리는 안 감았어요. 3CE 페이스 블러쉬 로즈 베이지 입큰 플랩 원 페이스 팔레트 청담 어라운드. 샤넬 헬시 핑크. 지금 제 눈썹이 또 많이 자라가지고 거뭇거뭇하게 올라왔거든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카라 애쉬 브라운 이걸로 좀 죽여주겠습니다. 어. 이니스프리 스키니 꽁꽁 카라.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 마스카라예요. 마스카라가 꺾였거든요? 제가 넣다 잘못 넣어가지고 오히려 좋아. 바르기 더 편해졌어요. 약간 토잉 같아져서 3CE 블러워터 틴트 코랄문 이걸로 좀 덮어줄게요. 오늘 입을 옷을 까봤고요. 체크아웃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짐을 살살 챙기고 있습니다. 라커라는 어플로 지금 물품 보관함이 찾는지 안 찾는지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성수역 물품 보관함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성수역 물품 보관함 대형 칸이 3개가 비어 있어가지고 성수로 바로 가려고요. 오늘 옷은 까만 티에다가 수세미 비스테일 입었고요. 그리고 뉴스팅 체인 지갑 맸어요. 실버 그레이 톤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거는 뉴즈팅 신상인데 되게 힙해 보여가지고 친구 거 뺏어왔어요. 바지는 자라에서 물판 중청 정도 되는 컬러의 데님입니다. 이것도 2년 전에 산 거라서 아마 지금 빠졌을 거예요. 객실 청소 좀 하고 체크아웃 하려고요.
애들이 많아서 애들이가 젤리졌습니다. 아 이거 존맛이야.
힘들어. 힘들어.